너무 지긋지긋하고 다 찢어버리고 싶어요. 누가 재미없게 했습니까? 거기 제자리인데. 오! 다 알려드릴게요. 손절하고요. 우리 선배님들 돈 힘들게 버는구나. 대박 대박. 오, 오 디테일 뭐야 이거. 리민주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 좀 보세요. 근데 어.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무서운. 화나셨어요 저희한테. 아 진짜 오늘 아, 뭐예요 근데 진짜. 왜 칠판이랑 이거 뭐예요? 공부를 하는 날이에요. 아 공부요? 와. 이거 공부 자료라고 주신 거. 아, 안 드세요? 예. 각오 한마디. 각오 한마디? 아. 어, 오늘도 아무튼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코타라 서비스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자, 아자. 콤퓨터 화이팅! 뭘까? 자, 화이팅 누구였습니까? 와, 잘생겼네. 와, 와, 사진, 와. 마스크. 자, 아, 누가 재미없게 했습니까? 자. 아, 관장 뭐야? 제가 관장입니다. 와, 뭐야? 잘생겼네. 아, 와. 얼굴이에요. 아, 저 반장입니다. 반장이요? 거기 제자리인데 안 비실 거예요? 아, 그래요? 어,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뭐 학생만 있는 건가요, 선생님? 자, 조용조용.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배우고 싶은 게 뭔가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냥 오자마자 일방적으로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오신 거 아니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네. 마침 저기 수출은 코트라 물류도 코트라 칠판에 써 있는데 오늘 혹시 뭐 물류 관련된 거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류 관련된 거 제가 알려드립니다. 저는 코로나가 너무 지겨워요. 너무 지긋지긋하고 마스크도 다 찢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늘길이랑 바닷길이 다 막혀서 저희 고객님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계세요. 이거 뚫을 수 있나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 코트라의 해외 공동물류센터 서비스만 알면 답이 다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형이... 설마 모르시는 얼굴이 건가요? 파들파들 떨리시는 아니 저 제가 언제 저 자, 카메라 긴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출하는 기업이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대충 나라가 이렇게 있죠. 이야기가 아 이 울릉도, 동도, 제주도 아, 네. 수출 기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냥 네. 바이어가 어떤 제품을 요청을 했을 때 한국에서 주문해서 포장해서 배나 비행기로 바이어한테 보내는 거랑 현지에 미리 재고를 쌓아두고 바이어한테 보내는 거랑 어떤 방식이 더 정확하고 빠를까요? 정답. 네? 아 이건 정답. 정답 먼저. 아 나도 먼저. 네. 현지에 물건을 재고를 쌓아두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 해외 현지에 물건을 보관해두고 싶은 우리 기업이 전 세계 코트라 무역관에 협력 물류회사의 창구를 공동으로 이용한다. 어, 그것도 코트라가 검증한 물류업체를 통해 아주 저렴하게! 어, 선생님! 카메라 선생님! 카메라 욕심 있으시네요. 너무 무서워요. 와. 카리스마. 자, 박수! 아, 갑자기요? 갑자기? 와! 조용. 예시를 통해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다양한 상황을 준비해왔어요. 한번 네. 상황을 듣고 올바른 답안을 적어보세요. 네. 네! 오케이, 반장 아주 그냥 짓밟아 드리겠습니다. 아, 예, 해골대로 해보시죠. 자신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두 분 다. 선생님, 가시죠! 가시죠! 네! 고고씽! 고고씽! Y사 문구를 대량으로 사고 싶은 해외 도매상. 내일 모레 물건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적어보실까요? 네. 내일모레 좀 너무한데? 다 썼나요? 네, 네 썼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답을 하나, 둘, 셋. 짠! 따단, 딴, 자, 따단. 먼저 민주 학생부터. 자, 제가 발표해보겠습니다. 네. 가능한 날짜까지 최대한 미룬다. 전화를 일단 걸어요. 네. 여보세요? 아, 사장님! 좋네요. 아, 안 될 것 같아요. 딱 일주일만 미룰까?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금방 보낼게요. 된다고 합니다. 어때요? 네. 오. 아, 우리 저는 손절! 두
들어드릴 수 없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저 답을 이제 품절하고요. 자, 우리 반장. 아, 이 정도는 해야죠. 저희 코트라 아닙니까? 예, 사전에 이렇게 미리 해외에 있는 코트라 협력 물류사의 창고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오더가 들어왔을 때 바로 바이오한테 저희가 직배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시 반장, 그림까지 아주 훌륭해요. 그게 바로 해외 공동물류센터 서비스죠. 해외 공동물류센터. 기업은 현지에서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지속적인 거래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고 비용도 아낄 수 있고 빨리 배송할 수도 있어서 유통망 확대도 할 수 있으니까 해외 시장 진출에는 엄청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 영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와, 이지. 자,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 적었나요? 로컬리제이션. 로컬리제이션. 우리말로 현지화. 현지화. 여기서 핵심은 이런 현지화를 통해서 고객이나 바이어의 어떤 신속한 요구, 예를 들면 소량 품종, 아니면 신속하게 나한테 갖다 달라. 이런 다양한 요구에 현지에서 즉각 응대할 수 있겠죠. 어때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네. 네. 온라인으로 구매한 A국가 소비자, 반품을 하려면 한국까지 보내야 하나요? 방법이 없나요? 자, 답을 한번 적어보시죠. 네. 네. 이번에는 맞출 수 있겠지. 이번에는. 꽤나 열심히신데요? 진심을 담아. 자, 다 적으셨나요? 네. 네. 하나, 둘, 셋. 빠밤, 빰, 빠밤. 우리 보유민주. 저. 자, 민주 학생. 예, 보시면 네. 노 답! 답이 없다. 이것까지 우리가 해줄 수는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노 답! 솔직히 제 손절보다 심하다, 그쵸? 심합니다. 바이오를 손절하는 것보다 정말 노답이고요. 자, 다음. 네, 방금 선생님께서 해외 공동 물류센터를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적어보았습니다. 아, 진짜 저거는... 네. 자, 우리 반장은? 아, 저도 당연히 답을 아는데 네. 이제 옆에 있는 학생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양보해줘야죠. 저를 배려하셨다고요? 다음에 배려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인정학생. 네. 아, 역시 우리 코플소 명 MC 낫네요. 소비자분이 해외 공동 물류센터로 물건을 보내시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자 너무 아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지우고 더 크게 막 아, 그래 내죠? 네. 수입대행, 수입대행, 재고보관, 포장, 라벨링, 배송, 반품까지. 반품까지. 약간 시조 같은데요? 수입대행, 재고보관, 포장. 이런 서비스가 B2C 물류 서비스에서는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코트라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통해서는 바로바로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이 반품. 반품의 경우는 굳이 우리가 물건을 한국으로 보낼 필요 없이 현지에서 물류센터로도 물건을 받아서 상태를 보고 이상 없으면 검수의 과정을 거쳐서 재포장, 재판매 또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낄 수 있죠. 반품이 골치 아픈 거거든요. 제일 골치 아픈데 골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와, 뭐야, 다 해주는 거네. 저런 거 한 번에 다 되는 원스톱 서비스가 약간 뭐 어려운 용어로 풀필먼트라고 하던데. 맞나? 바로.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풀필먼트. 훌륭한 찐천재 같아요. 바로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네, 반장님 급격하게 말수를 잃으신 것 같아요. 이거 주세요, 아, 저. 저희 이기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주세요. 비장의 무기 갖고 계신 거죠? 아, 그럼요. 이번 학기까지는 제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아, 이번 학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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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국가에서 한국 라면이 날개 돋친 듯 팔린다. 자체 계약관 창고에서 저번에 보내고 남은 수량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는데 너무 답답해요. 그냥 관리가 쉬운 한국에서 배송해야 될까요? 오, 해외공동물센터, 해외공동물센터. 민주 학생은 뭐라고 적으신 거죠? 해외공동물류센터. 와. 저게 더 무서운가? 정답입니다. 야, 발전이 있다. 인간은 발전을 해야 한다. 좋아요, 좋아요. 역시 오늘의 공부. 자체적으로 계약한 창고나 바이어 창고를 이용하다 보면 실제 수량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뭐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혹시 모를 사기의 위험. 사기.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면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재고 관리, 실사 리포트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무역관에서 뭐 실사를 바로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포트가 최고의 서비스죠. 하면은 127개 해외 무역관이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네. 언제나 어디서나 해외 공동물류센터가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 공동물류센터만 믿으세요! 믿으세요! 반장님! 예. 뭐 보여주신다 하지 않았어요? 아 제가요? 수출은! 코트라! 물류도! 코트라! 대단해! 자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 있는 사람! 저요. 네 운정학생! 선생님! 저분!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네. 오늘 아. 날씨도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워요. 오늘 같은 날 딱 생각나는 아이스크림! 오. 네.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혹시 물류창고에 보관할 수 있나요? 정말 예리하네요. 먹을 것 같은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냉동창고? 있죠. 아이스크림이나 냉동식품 같은 거 전부 다 보관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갔는데 식당에서 한국 냉동만두가 나왔다. 너무 좋죠. 그건 바로 코트라의 해외 공동센터 물건이 보관돼 있다가 아마 그 식당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조금 이거 감동. 약간 감동적이네. 감동. 전 세계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K-푸드. 그 뒤에는 코트라 공동물류센터가 있다는 거죠. 그만하세요. 그만. 여기. 반장님께서 한마디를 못하시잖아요, 은정님. 고수는 그렇게 실력을 아무데서나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재미없게 했습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외로 뭐 음식을 보내든 뭐를 보내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저희 코트라잖아요. 그러면 제공되는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코트라가 제공한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럼요. 정말 있어야죠.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공동 물류센터잖아요. 네. 공동 물류센터다 보니까 네. 무역관이 사전에 협력 물류회사들이랑 비용을 저렴하게 미리 다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고요. 물론 코트라에서도 비용적인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있잖아요. 네. 제가 쭉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것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딨습니까? 하기 아니에요. 보시는 분들도 좀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야야야! 왜? 예. 코트라잖아. 우리. 대본 그만 보시고요. 선생님! 아, 우리 선배님들 돈 힘들게 버는구나. 야야야! 우리 코트라잖아! 코트라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일 검증된 이런 검증된 물류 협력사 이용하면 무슨 걱정 있겠어? 우리 다 해결된다고. 역시! 역시 반장! 반장! 저희가 사전에 뭐 보험이라든지 뭐 네.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다양한 범위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풀필먼트 서비스가 한 번에 다 이루어지려면 아무래도 규모가 있는 그런 물류 업체들이겠죠. 그런 그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신뢰감이 팍팍 오는데요. 바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물류사를 찾았을 때 이 회사가 믿을 만한가라는 궁금증이 드는데 맞아요. 바로 우리 코트라가 신뢰도 높은 코트라가 바로 코트라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저 진짜 네. 진짜 마지막 질문. 한 개 기업당 몇 개 지역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무려 별이 5개 5개가 아니라 5군데까지 5개 도시인가요? 5개 국가인가요? 5개 무역관입니다. 아 무역관 기준으로 5개 맞습니다. 진짜 역시 수출은 코트라 완벽합니다. 물류는 코트라 그렇죠. 물류는 코트라 수출도 코트라. 아! 반장! 예. 물류는 코트라! 그쵸, 우리 코트라죠. 아, 우리 선배님들. 자, 우리 많은 걸 배운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해외 공동물류센터의 애칭을 한번 지어볼까요? 애칭이요. 네. 굳이. 아, 하겠습니다. 아, 너무 제가 사랑하는 사업입니다. 선생님, 맞추면 근데 뭐 있어요? 코트라 굿즈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독창적이냐. 아, 독창성. 얼마나 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냐. 빠밤, 빠밤, 빠밤. 또 우리 민주 학생부터. 아, 저의 애칭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콧물. 자, 이게 또 들으면 놀라셨겠지만. 아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프면 콧물이 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누가 의사가 치료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도 물류 때문에
아파가지고 지금 마음에 병이 났어요. 콧물이 막 마음에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코트라 해외 공동 물류센터가 치료해준다. 이야. 아주 독창적이에요. 그렇죠. 콧물! 저는 공터라고 지어봤는데요. 네. 통하다. 우리 중소중견 기업 분들이 해외에 공터시잖아요. 물류창고가 없어요. 그런 걱정을 우리 코트라 해외 공동 물류센터가 해결해 드릴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아, 진짜 감동적이네. 괜찮습니까? 우수합니다. 아주. 자, 우리 반장은? 드디어 반장. 반장님, 반장? 보여주세요. 아, 기대가 됩니다, 반장.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저는 공유로 하겠습니다. 네, 공유. 핸섬 비즈니스. 설명 필요 없죠? 잘생겼잖아요, 사업이. 네, 잘생겼잖아요. 네. 굉장히 잘생기고 매력적인 사업이다. 그쵸. 아, 공유, 공유. 너의 곁에 있을게.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는 해외공동물류센터. 여러분 모두 100점! 100점! 1등입니다. 자. 우리 민주 학생에게는 우리 연구할게요. 아, 코트라 사업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시라고. 코트라 서비스북. 자, 부채. 부채. 수출은 코트라. 물류도 코트라. 자, 오늘 수업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저는 시작할 때는 물류 바보였는데 네. 이제 약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니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물리니. 물리니. 저는 해외 수출할 때 물류 뭐 통관 이런 게 진짜 제일 걱정되시고 개인적으로 되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 해외 공동 물류센터 사업만 잘 활용하시면은 그런 고민이 한 번에 해결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조금 되게 뿌듯했어요. 이런 사업을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가지고. 아주 좋아요. 우리 또 우등생 우리 반장. 아, 저는 무엇보다 이 우리 고객 서비스 팀 굉장히 앞으로 물류 사업 더 잘 담당해서 국내 기업들이 수출 더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해외 수출할 때 물류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1600-7119번으로 전화 주셔서 유망기업팀의 물류왕 찜천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와! 찜천재! 물류왕 찜천재! 현지 물류가 고민이면 해외 공동 물류센터다.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이면 해외 공동 물류센터가 필수. 물류비를 절감하려면 해외 공동 물류센터로 고싱!